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아직 좀 이상하죠?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죠? 낭낭한 목소리 들으시려면 앞으로 일주일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 계시나요? 오늘 처음인가요? 다들 처음 시작하시는 건가요? 처음이신가요? 혹시 우리 학원에 처음 아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 학원에 처음인 분들이 많아요. 딴 데서 공부하시다가 그런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처음 오신 분들은 미리 동영상을 좀 듣고 오셨나요?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으면 오늘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고등학교 때 수요 공급은 좀 배우셔서 그래도 조금은 덜할 수도 있고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미리 좀 동영상을 보셨습니까? 조금 보셨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해 나갈 때 1, 2월 달에 촬영했던 것을 미리 조금 보고 오시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겁니다. 제가 어제도 수업을 하는데 보니까 그 처음 오신 분인데 1, 2월 달에 수업했던 것을 듣고 오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처음 뵙는 분인데 눈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은 눈빛이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그러면은 피하거든요. 이렇게 처음 보면은. 근데 그분은 안 피하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인데.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쉬는 시간에 물어봤더니만 지난 1, 2월 달 동영상을 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자, 그렇게 일단 오늘은 뭐 어쩔 수 없고요. 다음 주부터는 꼭 동영상을 미리 좀 보시고 오시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동산 개념, 분류, 특성까지 말씀드렸죠. 부동산 속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죠. 자, 지난주에 있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들이죠. 자, 이게 1번과 2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번, 2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 3번부터 좀 신경 쓰시면 되죠. 3번부터 보시는데 여기 이제 부동산 개념에 대한 것이죠. 부동산 개념에서 어떤 것이 생각이 나야 돼요? 법경기가 생각이 나야죠. 법적인 측면의 개념, 경제적인 측면의 개념, 기술적인 측면의 개념 이렇게 해야 되고요. 법적인 개념은 다시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지죠.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와 거기에 붙어 있는 거죠. 거기에 붙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잠깐 동안 붙어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죠.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이 곧 그 물건의 죽음을 뜻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정착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건물이라 그랬죠. 건물, 담장 이런 것들은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 나무도 그렇고 농작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죽음이죠. 근데 공중전화 박스나 신호등, 가로등,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서도 다른 데서도 옮겨서 이용할 수 있죠. 우선은 붙어 보인 것 같아도 실제로는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동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거. 이게 뭐다? 정착물. 이런 것이 다 부동산이라는 거죠. 자, 근데 정착물 중에서도 토지 주인하고 정착물 주인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어떤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건물. 건물이 대표적이죠. 농작물이 먼저 나왔어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거는 제거해버리고 건물이 대표적이고 농작물도 물론 있죠. 밭대기로 넘길 때 밭대기로 넘길 때 밭은 안 넘기면서 농작물만 넘기죠. 붙어있는 채로 넘기죠. 붙어있는 채로 넘기기 때문에 독립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있다 그랬죠. 새끼줄을 두르거나 해서 누구 거다 표시만 하면은 그곳은 주인이 따로 바뀌 토지 주인하고 그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주인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런 것들을 무슨 정착물? 독립 정착물 이렇게 얘기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종속 정착물. 그다음에 광해 부동산 하면은 예, 여기 이제 민법상 부동산에다가 뭐를 다는 거죠? 준 부동산 이렇게 해서 이거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라 그랬죠. 자동차나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은 민법상으로는 동산인데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그랬죠. 그게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각 개별 법률들이 따라서요. 민법 말고 자동차 등록법이라든가 선박법, 항공법 이런 각각의 개별 법률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법적인 개념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번 지문은 여기에 대한 거죠. 여기 법률상의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항공기 등은 이런 각각 개별 법률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의제부동산으로서 준부동산을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 이렇게 하죠. 그래서 광해부동산에 속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준부동산은 협의부동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러면 틀리죠. 소속을 잘 알아야 돼요. 소속을. 준부동산은 얘를 포함하는 거 아니죠. 광해부동산이 협의부동산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예,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거는 좀 중요도가 낮은 지문인데요. 건물에 부착된 물건이 부동산으로서의 설비인지 혹은 동산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부동산의 매매, 저당용자, 임대, 과세평가 시 중요하다. 이 지문 자체는 옳은 말이에요. 지문 자체는 옳은 말인데 중요도는 낮아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자, 저기 벽에 걸려있는 시계가 있어요. 저런 시계. 그리고, 이 서울의 강남 같은 데 가면은 처음에 아파트 그 분양받을 때 세팅이 되는 붙박이장이라든가 아니면 싱크대 이런 거를요 다 치워버리고 자기한테 맞는 걸로 따로 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양가가 만약에 5억이라면 그런 이제 싱크대라든가 가구 이런 것들이 딱 붙여놓은 상태가 굉장히 가액이 높아서 한 1억 정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그러면은 거래되는 금액은 한 6억 되는 거거든요. 분양가는 5억인데 그렇게 따로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강남구청에서 재산세를 6억에 해서 재산세를 매기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게 합당할 것 같아요? 부당할 것 같아요? 예? 부당할 것 같죠? 아니 5억에 분양받은 거, 자기가 이제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1억에 가액을 들여서 했잖아요. 근데 이거 팔 때는 얼마에 팔고 싶어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세금 낼 땐 5억에 낸다 그러고, 팔 때는 6억에 판다 그러고, 예? 현실이 그렇다고요? 아니, 현실이 실거래가액으로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거래가액으로? 자, 지금 이게, 여기에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거. 붙여놨는데, 이게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런 거는 그냥 떼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붙여놓은 거잖아요. 이러면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뗄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건물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가는 거라고 봐야 돼? 같이 넘어가는 거라고 봐야죠. 이러면은,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부합이 되는 민법상 개념으로 치면 민법에 부합 배우나요? 민법상 개념으로 치면 부합이 되는 거예요.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이 되어버리면 그건 부동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페인트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깡통에 있는 페인트 동산이잖아요. 페인트 칠해버리면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다, 부합. 부합되면은 그 페인트 소유주가 이제 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건물 소유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대신 페인트 갖고 있던 사람은 그 가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가액. 그 붙여놓은 페인트. 다 얇게 붙여져 있잖아요. 이제. 원래는 통에 있던 것이. 자, 어쨌든 그런 개념이 이게 부착된 것이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붙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고. 붙어버리면 부동산이고 안 붙으면 동산이다 말이에요. 저런 시계 걸려있는 저런 거는 동산. 걸려있는 시계는 동산.
욕조 같은 거 이런 거는 욕조 같은 건 부동산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기는 중요하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 5번 지문 자체는 맞는데 우리 부동산 학교론에서는 그렇게 많이 묻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6번은 그냥 뭐 민법상 개념으로 좀 참고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7번에 토지의 정착물이라도 경작을 요하지 않는 수목, 이거는 자연식생나무예요. 자연적으로 산에 자라는 나무 있죠. 돌담, 교량 등은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종속정착물이에요. 종속정착물. 다음에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은 토지의 정착물 가운데 독립된 부동산이다. 맞죠? 이거는 이제 주인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맞고, 다음에 8번에 계속하여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면에서 인정되는 독립된 물건이면 정착물이다. 이거 말도 안 되죠. 정착물이면 일단 땅에 붙어 있어야죠.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정착물이에요. 다음에 9번에 근부지. 자, 이거 토지 분류에서 나오는 얘기죠. 자, 부동산 개념에서는 이제 나머지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은 상품이나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이런 표현들,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표현들 구별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토지 분류에서 토지 분류에서 나오는 얘기죠. 지금 건부지하고 대응하는 개념이 뭐예요? 이거는 나지하고 대응하는 개념이죠.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을 건부지라고요.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상태의 땅인데 그러면서도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거, 그러니까 등기부상 깨끗한 땅 있죠. 압류도 없고 저당권도 없고 지상권도 없고 이렇게 깨끗한 상태의 땅을 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땅이 나지고요. 건부지는 지상의 건물 때문에 이 건물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지금 그 토지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땅이 건부지. 그래서 건부지는 건부감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건부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가 발생하고요? 건부감가가 발생하고 예외적으로는 건부증가가 발생합니다. 이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거나 또는 뭐 국립공원 구역으로 편입이 된다거나 규제가 더 강화되는 지역의 토지의 경우에는 오히려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9번은 X죠. X. 9번은 X. 항상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음에 제방 유지, 하천, 공지 등은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분류에 해당한다. 요거는 공지는 아니죠. 제방 유지, 하천까지는 28개 지목 있죠. 전답 감옥 영강염, 대장학도 철천제, 주유창구 채원종, 양수공차 3효잡 28개 지난주에 했죠. 자꾸 들으면은 아마 아니 그 화장실에 가서 붙여놓으라니까 좀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붙여놓고 볼일 볼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될 건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공지 틀렸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필지는 대응하는 개념이 획지죠. 필지, 획지 이렇게 구별하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법적 개념이고 이거는 경제적 개념이고 이 필지는 권리 측면을 주로 본다 그랬죠. 법적인 측면. 이거는 가치나 가격 측면.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개념. 이거는 같은 가격 수준의 일단의 토지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두 필지 이상이 하나의 획지가 될 수 있죠. 그럴 때는 무슨 평가하고요? 일괄 평가하고요. 한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될 수 있죠. 가치가 다른 두 개 이상의 획지. 가치를 달리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구분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런 개념들이고요. 그래서 11번은 틀렸죠. 법적 개념인데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단위 개념을 해서. 다음에 후보지하고 대응하는 개념 뭐예요? 후보지하고 대응하는 개념은 이행지. 이거는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이거는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대분류할 때는 택농임 이렇게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해서 전환 중인 토지의 경우는 후보지. 그리고 그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인 토지 이행지죠. 그 내에서
주상공 또는 전답과 이렇게 이행 중인 토지는 그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분류 상호간 전환도 12번은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13번은 부동산 평가 활동에서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자 13번, 14번은 이 토지 특성의 파생 현상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토지 분류, 부동산 개념 여기까지는 좀 신경 쓰시더라도 토지 특성의 파생 현상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 들을 때만 들어두세요. 따로 보지 마시고요. 저하고 같이 할 때만 좀 들어두시면 돼요. 부동산 평가 활동에서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이 지역의 가격 수준을 형성하며 이것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당연하죠. 어떤 지역이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가격 수준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같은 주거지역도 뭐 학군이 어떠냐 접근성이 어떠냐 환경이 어떠냐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당연히 대상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특성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은 토지가 부동성이라는 자연적 특성과 인접성이라는 인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어렵진 않죠.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 맞는데 인접성은 인문적 특성이 아니고 자연적 특성이 인접성도 자연적 특성이죠. 그래서 13번 틀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거 굉장히 치사하게 문제를 만들었다고. 아, 치사해요? 시큰 다 맞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 아, 죄송합니다. 치사해서 다음부터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근데 조심해야 돼요. 이 실전에도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 인접성이 자연적 특성인지 인문적 특성인지 또는 용도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사회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 이게 인문적 특성과 자연적 특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14번에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감가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여기서 말하는 감가는 뭐예요? 물리적인 감가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가 물리적으로 감가돼야 안 돼요. 물리적으로 감가 안 되죠. 달아 없어지지 않죠. 토지는 달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성질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맞죠? 그다음에 토지에도 경제적 감가는 발생할 수 있다. 뒷부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뒷부분은 무슨 성질 때문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물리적 감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경제적 감가는 발생하잖아요. 물리적 감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요? 하면은 영속성 때문에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요. 토지의 경제적 감가는 발생하죠. 근데 경제적 감가가 뭐죠? 경제적 감가 적용된다며요. 예? 뭐라고 옹알거리기는 하는데 서너 살 먹은 애들 말하듯이 뭔 소린지 못 알아들어요. 경제적 감가가 뭐예요? 이제 가물가물 하신가 봐요. 부동산의 외부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감가예요. 달동네 고급 빌라 말씀드렸죠. 달동네 고급 빌라. 주변 환경하고 안 맞죠? 아무리 지금 금방 따끈따끈하게 새로 지어놓은 거라 해도 새 거잖아요. 새 거. 아주 돈 많이 들여서 새 거로 지어놨는데도 돈 들인 만큼의 가치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간다고요. 외부 환경 때문에 부동산 내부 요인이 아니고 부동산의 외부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감가를 경제적 감가를 한다고요. 쓰레기 소각장이 생겨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죠. 이것도 뭐 때문에? 부동산 외부 요인 때문에. 맞잖아요. 그런 감가가 뭐라고요? 경제적 감가라고. 경제적 감가. 이 경제적 감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특성의 파생현상을 모른다라기보다는 이 중요한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거는 경제적 감가는 부동산의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예요. 들은 것 같죠? 근데 막 괜히 막 가슴 치고 싶죠? 들었는데 또 그 적합의 원칙과 관계돼 있어요. 다. 적합의 원칙과 관계있어요. 인근 환경에 안 맞으면은 그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없다는 게 적합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인접성과도 관계가 있고요. 그렇잖아요. 멀리까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쓰레기 소각장이 생길 때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거는 그 인접 지역이 훨씬 크게 영향을 받죠.
어느 정도 거리를 벗어나면 더 이상 영향받지 않아요. 연구 논문들이 다 있어요. 쓰레기 소각장, 여기는 쓰레기 소각장 없나요? 여기는 없나요? 여기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니까 그 처리하는 거 저기까지 가요. 굉장히 멀리 가네. 여기 안에는 없나요? 서울에는 군데군데 있어요. 군데군데 서울 시내 워낙 땅덩이가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원에도 있고 저기 강남 저기 대청역이 있는데 거기 수서경찰서 있는 데도 있고 군데군데 있어요. 근데 그런 데를 연관 논문에 의하면 그 지역의 반경 100m, 100m씩 멀어질 때마다 평당 가격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요. 가까운 데는 제일 값이 떨어지고 거리가 멀수록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한 5, 600m 이상 한 1km 정도 되면은 더 이상 안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성질하고 관계 있다고요? 인접성하고 관계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겼을 때 벤츠 자동차 가격은 안 떨어진다 그랬죠. 옆에 쓰레기 소각장 생겨도 쓰레기 소각장 생겨도 벤츠 자동차는 가격이 안 떨어지는 이유 뭐예요? 얘는 어디든지 굴러다니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옮길 수 있다면은 영향 전혀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접성 말고도 부동성도 영향을 받는 거죠. 됐죠? 이렇게 설명 들을 때만 공부하시고 따로 공부하진 마세요. 이거는 파생현상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고 반복된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근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은 이렇게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 되면은 이 꼭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은 수채구멍 막히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물 다 쑥쑥 빠지지만 나중 되면은 뭐 머리카락도 걸리고 뭐도 걸리고 하다 보면은 이제 막히면 더 이상 이제 물이 잘 안 빠져요. 이제 나중 되면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원래 사람이 그렇다 생각하고 반복한다 생각해. 반복. 사람이라면 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했던 것도 까먹고 했던 것 까먹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 개론이 더 어려운 사람이 있고요, 민법이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개론이 더 어려우면 민법에 좀 점수 따면 되잖아요. 민법이 좀 어려우면 개론에 점수 좀 따면 되고, 둘 다 어려우면 둘 다 열심히 하면 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그 뭐냐 민법의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깝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었는데,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알게 되고요. 지금 오늘 이제 방금 이렇게 뭐 경제적 감가니 이런 감가 저도 처음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하게 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부동산 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 속성은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40쪽이죠. 40쪽. 40쪽에 공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공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술적 개념에서 왔어요. 기술적 개념. 그렇지만 공간성이라는 성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공간성이라는 성질을 파악하는 것은 성질, 속성이에요. 속성. 그런 성질을 파악하는 것은 복합 개념으로 파악을 합니다. 복합 개념으로. 이 소리는 뭔 소리예요? 법적인 측면에서도 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본다는 얘기예요. 이제 먼저 기술적인 측면을 먼저 보면 이 공간을 공중공간, 수평공간 또는 지중공간 또는 뭐 지하공간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나누는 거, 물리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근데 이렇게 공간을 구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각각에 대해서 권리 측면을 본다고요. 여기는 공중권, 여기는 지표권, 여기는 지하권, 이렇게
권리 측면을 보는 거예요. 권리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권리가 무한정 인정되지 않겠죠. 무한정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위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근데 그게 주거 지역의 땅이냐 아니면 상업 지역의 땅이냐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상업 지역은 아래 위로 좀 더 폭이 넓을 거고요. 주거 지역은 아래 위로 폭이 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 가치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토지 가치는 여기 보세요. 토지 가치는 3차원 공간 가치의 총화다. 자, 총화는 총합이다. 이렇게 하면 돼, 총합. 자, 이렇게 보는 건 이제 경제적인 측면도 보는 거예요. 권리 측면을 보는 거는 법적인 측면이고, 이거는 경제적인 측면, 이런 모든 측면을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요 권리 측면을 좀 더 살펴봐야 돼요. 어디까지 인정되느냐. 그래서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면은 이제 사적 뭐 공증권, 여기 사적 지하권, 이렇게 얘기하고요.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은 공적 공증권 또는 공적 지하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50년 전 우리나라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다를 수 있고요. 또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 외국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요 권리 측면을 조금 더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실 때에는 40쪽에 일단 그 동그라미 1번의 차원에 따른 공간 개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이 그냥 쭉 읽어는 보십시오. 읽으면 보시는데, 그 동그라미 3번 내용 있죠. 부동산 활동이 입체화될 수 없는 문제점,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동그라미 3번 위에도 F 있죠. F. A, B, C, D, F. 그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개념은 부동산의 특성 중 영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넘어가셔서 그 42쪽에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서 바로 지표권으로 가시면 돼요. 지표권. 지표권이라고 하는 거는 둘째 줄에, 둘째 줄 보세요. 작물을 경작이란 말이죠. 경작. 그다음에 건물을 건축, 경작, 건축,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들어가요. 지표권에. 지표권은 경작, 건축, 지표수 이용권,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게 이제 지표권에 속하는 거고요. 그 밑에 심화학습의 물에 관한 권리가 있죠. 표에. 요거는 중요도는 낮아요. 심화학습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중요도는 낮습니다. 중요도는 낮고요. 그 1번에 유욕주의와 선용주의 있죠. 그 정도만 참고로 보세요. 그 정도. 이제 물의 이용권과 관련된 지표수 이용권, 유욕주의와 선용주의가 있다. 요거는 이제 유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물이 흐르는 유역 있죠. 그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먼저 이용한 사람이 충분히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에 한해서 다음 사람이 이용하는 게 선용주의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입장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이제 건조지역에서 많이 채택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수변지역이다라고 보면 되죠. 물이 좀 많은 지역, 물이 귀한 지역. 뭐 이런 정도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하권에서는, 자 이게 이제 사적 지하권과 공적 지하권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개인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범위가 공적 지하권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지하 매장 강물이죠. 지하 매장 강물은 이쪽으로 포함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그냥 뭐 지하수를 이용한다거나 일정 범위 한계 심도 이내 지하 공간. 저요 한계 심도 이런 개념은 좀 알아두시는 게 괜찮죠. 한계 심도 개념은 지표가 이렇게 있을 때 일정한 범위를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개인의 토지 소유가 개인의 토지 이용이 예상된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깊이가 있어요. 기준이 되는 깊이. 그 기준이 되는 깊이보다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갈 때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요거보다 위로 이렇게 지하철이 지나가면은 보상을 해주고 기준이 되는 깊이가 뭐라고요? 기준이 되는 깊이가 한계심도예요. 그래서 한계심도 이내까지는 개인의 권리가 미친다고 보는 거죠. 이런 개념들 뭐 이런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지하권에서는 그 다음에 공중권에서는 여기서도 사적 공중권이 있고 공적 공중권이 있겠죠. 사적 공중권 하면은 개인의 권리가 미치는 영역이고요. 공적 공중권은 미치지 않는 거. 햇빛을 볼 수 있는 권리 인정해주는 추세죠. 햇빛이 어느 정도까지는 제한이 되더라도 완벽하게 햇빛을 차단하거나 하면 안 되죠. 그럼 손해배상해야 돼요. 또는 조망권, 앞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거기다가 TDR 하는 거 있죠.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양도제 이런 것들은 뒤에 지역지구제에서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한테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개발이 제한되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재산상의 침해를 받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더라도 보상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침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침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 대신에 그 사람들한테 개발권을 주되 그 지역에서는 개발 못하고 딴 데다가 그 개발권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딴 지역의 사람들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개발권을 사가지고 와야만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데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사적 공중권 활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적 공중권 하면은 뭐 항공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전파가 발착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공적 공중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권리 측면에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4쪽에 가시면은 위치성 있죠. 44쪽에 가시면 참 그 위에 보충학습은 참고로 보면 돼요. 보충학습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괄호 3번의 위치성에서는 뭐를 주의하는가 하면은 45쪽에 디귿에서 주의하시면 돼요. 45쪽에 디귿에 접근성의 특징에서 A, B 있죠.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 접근성이 좋으면은 가치가 높잖아요. 근데 그 접근의 대상물이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이면 오히려 감가죠. 그걸 조심해야 되고요. A, 접근의 대상물이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일 때 둘째 줄 끝에 있죠. A의 둘째 줄 끝에 있고 B는 접근의 정도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생활에 편리한 것들은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거나 또는 도로변 주택 이러면 굉장히 소음이 심하겠죠. 여러분들은 도로변에 안 살아봤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도로변에 진짜 살아보면은 끔찍합니다. 여름에 알람이 따로 필요 없어요. 새벽 되면 자연스럽게 깨게 돼 있어요. 차들이 다니면서 엄청 시끄럽습니다. 소음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는 없던 방음벽을 세우잖아요. 요새는 그 소음이 엄청 심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근데 이게 적당히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요 이 방음벽이 필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엄청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가까워도 안 좋은 거죠.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조심해야 돼요. 접근의 대상물이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면 접근성이 좋을수록 가치는 상승한다. X란 말이에요. X.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생활에 인간상에 편리한 그런 거라 할지라도 너무 가까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야 되고 그리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되 위치 평가해서 동그라미 3번에 그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의 그 키워드 정도는 기억하세요. 주거용은 쾌적성이 기준이 되고요. 판단, 입지 조건의 판단 기준이 되고, 상업용은 수익성이고요. 그다음에 공업용은 생산성입니다. 그다음에 환경, 괄호 4번의 환경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됐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수요 공급을 들어갑니다. 85쪽인데요. 페이지는 85쪽인데, 안 보셔도 돼요. 85쪽 안 보시고, 이제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이제 교재에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사실은 순서가요. 어떤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지, 그 출제되는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122쪽을 보십시오. 122쪽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단원 종합 문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이제 사실은 지금 당장 풀란 뜻이 아니고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를 보는 건데, 사실은 여기는 지금 최근 10년간의 문제들이 모두 수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출 문제가.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 기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집을 갖고 있는 게 사실 더 좋아요. 왜냐면은 기출 문제집을 보시면은 최근 10년간 흐름들이 나와요. 흐름들이.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122쪽에 1번 문제는 유량 변수, 절량 변수 한 문제 있죠. 근데 최근 10년간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면은 유량, 절량을 묻는 문제가 다섯 문제예요. 10년간. 10년간 다섯 문제. 다음에 요거, 그 2번과 같은 형태와 3번, 2번, 3번과 같은 형태가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를 묻는 거거든요. 2번, 3번과 같은 형태가 요것도 최근 10년간 다섯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집을 보면은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들의 문제를 분류를 해서 같이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얼마만큼 문제가 출제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출제 경향에 맞춰서 어디에서 많이 출제됐다, 어디에서 적게 출제됐다, 이걸 보고 출제하는데, 수업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냥 문제 푸는 것만 나와 있고 그 흐름을 파악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요 공급에서는 최근 10년간 문제를 다 따지면 39문제 출제됐어요. 최근 10년간. 그러니까 1년에 한 4문제 가까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 1년에 4문제 정도인데, 그 중에서 수요 개념에서 요량, 절량 개념을 묻는 문제가 한 5문제 나왔고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요거 묻는 문제가 한 5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문제 정도 나온 거죠. 10문제니까 10년 동안 10문제 나왔으니까 1년에 한 문제씩은 나왔다는 얘기, 둘 중에 한 번은 물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주 묻는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라는 주제예요. 이거 이제 많이 묻고요. 근데 탄력성이라는 게 또 많이 물어요. 이게 탄력성은 지금 얘네들 각각의 주제보다 이게 더 많이 출제됩니다. 이거는 중요도도 높고 난이도도 약간 높아요, 이게. 그래서 중요도가 높고 난이도가 높다 이러면은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다 싶으면은 일단은 패스해야 돼. 패스하고 다시 나중에 와서 또 봐야 돼요. 근데 중요도가 낮고 난이도가 높으면 패스하고 다시 안 와도 돼요. 중요도가 낮으면. 중요도가 높으니까 패스했다가 다시 와서 봐야 돼요. 그런 단원이에요, 이 탄력성이. 그래서 탄력성이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 굉장히 많이. 이게 탄력성의 개념, 탄력성의 종류, 다음에 탄력성의 응용, 다음에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할 겁니다. 이게 오늘 할 내용이에요. 일단 그 수요 공급 개념에서
수요 공급 개념에서 수요 개념만 하나 확실하게 알면은요 공급은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보통 수요를 먼저 하고 이제 나중에 공급하려고 이렇게 이제 순서를 진행하거든요. 일단 수요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을 공부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을 공부하는 것은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들이 등장하고 공급자들이 등장합니다. 수요자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고요? 가격이 올라가고요. 공급자들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지금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요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의 움직임도 함께 보면서 공부하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가격이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거를 보려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해요. 그래프를. 그러려면 이제 기초 개념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 개념을 일단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를 이미 알고는 계시는데 그 알고 계시는 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문제가 출제될 때 이걸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걸 좀 들어두시고요. 수요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자, 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좀 아실 텐데요. 일정 기간 동안 뭐죠? 유량인데 그 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아직은 옹알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났어요? 예.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전제로 해서 수요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이면 한 달, 일주일 동안이면 일주일. 지금 쉴 때가 좀 됐는 것 같죠, 지금. 분위기가 지금 몸을 비비 드시는 이 폼이 이제 좀 쉬어주세요 하는 이제 느낌이 딱 오는데 요거 개념만 설명하고 좀 쉬겠습니다. 아시겠죠? 일정 기간 동안 요거 이제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을 해요.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요걸 이제 유량 개념 그래요. 여기에 대응하는 개념이 저량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량 개념은 이게 이제 일정 기간을 전제로 이게 원칙으로 원칙적으로 유량으로 측정하고요. 예외적으로 저량으로 측정합니다. 이거는 지난 순간에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뭐 소득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소득이 천만 원이다. 이게 많은지 적은지 많아요 적어요. 기간을 얘기 안 하면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득 이런 개념은 한 달인지 1년인지 기간을 말해줘야만 크기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개념이 무슨 개념이라고요? 유량 개념이라고요. 근데 이제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지난 순환에 가유순전후 이런 거 공부했죠.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연금수지, 세후연금수지. 자, 요 지금 가유순전후에 나오는 개념들은 모두 다 뭐란 얘기예요? 유량 개념이요. 소득자부터 있는 관련되는 것들은 함께 기억하는 게 요령이에요. 소득자가 안 붙어 있어도 보세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연금수지, 세후연금수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유량 개념, 유량 개념. 그럼 그거 계산할 때 경비 빼야 되죠. 부채 서비스 빼야 되죠. 이게 다 무슨 개념이요? 경비, 부채 서비스 이런 게 다 유량 개념이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을 했어요. 가게 오픈. 오픈을 해가지고 1억 가지고 시작했어요. 자산 1억으로 시작, 자산 1억으로. 1억으로 시작했는데, 자, 그러면 1억으로 처음 시작한다 할 때 그 1억은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그거는 저량이에요, 그 시점에. 자, 그래서 한 달간 장사를 했어요. 그럼 한 달간 이제 얼마나 벌었는지 주판을 튕겨보는 거예요. 자, 주판 튕겨보려면 한 달 동안 뭐를 계산해야 돼요? 수입을 생각해야죠. 수입이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유량이에요. 한 달 동안 수입이니까. 또 뭘 또 계산해야 돼요? 지출, 비용. 이거 무슨 개념이요? 유량 개념이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이니까. 그럼 한 달 동안 순수입이 얼마예요?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에요? 순수입이 3천만 원 됐어요? 예를 들어. 그럼 그 순수입도 무슨 개념? 유량 개념. 그럼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자산은 얼마가 돼 있을까요?
한 달 지난 시점에 자산은 1억 3천이 되겠죠. 1억으로 시작해서 3천을 벌었으니까. 맞나요? 그럼 그 1억 3천은 무슨 개념? 그건 절약 개념. 한 달 전 고시점 1억 절약, 한 달 후 고시점 1억 3천 절약, 한 달 동안 번 거 3천, 여기 뭐고요? 유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놔야 돼, 이해를. 그러면은 암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지난 순환은 이거 일일이 다 써드렸지만 이번 순환은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하고자 하는, 근데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거 구매하고자 하는 했단 얘기, 앞으로 할 거란 얘기요. 앞으로 할 거란 얘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시험에는 묻지는 않아요. 묻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여러분들이 시장의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 시장의 공급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내려간다. 자, 여기서 수요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공급이,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사가지고 가버린 사람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팔고 가버린 사람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전적이죠. 사려고 하는 사람, 팔려고 하는 사람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하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다음에 예, 이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해서 이거를 유효수요예요. 유효수요. 자, 유효수요에 대응하는 개념이 이제 잠재수요인데, 유효수요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는 수요를 말해요. 모두 있으면 유효수요. 구매 의사는 있는데 지불 능력이 없으면 잠재수요. 우리가 시장에 등장하는 수요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유효수요만 측정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소용이 없죠. 돈 없으면 필요 없어요. 돈 들고 와야 돼, 시장에 등장할 때는. 그리고 팔라는 사람들도 말로만 공급하겠다가 아니고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와야 되죠. 그냥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돈 들고 와야 되고 저기는 물건 들고 와야 돼. 그래서 공급에서는 유효 공급이라 하고요, 여기서는 유효 수요라 그래요. 되셨나요? 근데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따지는 이유는 여기 능력에는 뭐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대출 받는 것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조건을 완화시켜주면은 잠재 수요가 유효 수요로 될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수요의 크기로 측정이 되려면 뭐를 갖고 와야 돼요? 돈을 갖고 와야 돼요. 이쪽으로 와야 돼요. 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되셨죠? 자, 그래서 수요 공급 개념에서는 유량 절약에서 유량이 원칙이다. 일정 기간을 전조한다. 이거는 일정 시점을 전조한다. 그 다음에 사전적 개념, 그 다음에 유효 수요다. 자, 이런 정도로 개념을 체크하시고요. 좀 쉬고 뒤에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